연구 방법론과 통계는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가장 자신 없고 어려운 과목들 중 하나예요. 그래도 논문 쓰려면 공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공부하는 걸로는 이렇게 개념이 딱딱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자격증 시험 친다고 연구 방법론에서 어떻게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좀 뽑아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시험 끝나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느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 방법론 공부를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학기 중에 배우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연구 방법론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스터디 그룹으로 치면 제가 발제자 역할을 하듯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먼저 공부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 과목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주 교재는 성태재 그리고 시기자 교수님이 공저하신 학지사의 연구 방법론 책과 또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받은 자료들과 또 제가 정리한 노트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개요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연구 방법론이 뭔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이 뭔지, 연구가 무엇인지, 또 연구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론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정체성이 사회과학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심리학이랑 철학이 뭐 비슷한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의 시작이 철학에 뿌리를 두고 파생되었기는 했지만 그 현대 심리학은 인문학에 속한 철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사회과학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심리학이 또 다루는 주제들은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또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물심리학이나 이렇게 생리심리학처럼 과학적으로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심리학 파트도 있지만 아직은 서점에 가면 심리학 책들이 인문학적으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이 과학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건 이런 인문학적인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학과 구분되는 심리학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정의는 없다라는 거죠. 사물의 법칙과 이치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다. 혹은 지식을 얻는 방법이 과학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인간이나 우주 그리고 사회의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과 구인들 간의 관련된 법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인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들 계실 텐데요. 심리학 연구에서는 구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구인이라는 것은 구성 개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울감, 이게 눈으로 보이나요? 욕구나 동기는 어때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는 즉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나 또 그로 인한 행동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가 있다고 그 존재가 실제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개념을 바로 구성 개념 혹은 구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이제 심리 검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뭐 우울이나 동기나 욕구 같은 그런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구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언급할 일이 있을 거예요.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연구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심리학 연구의 어떤 시초죠. 그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인식론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 실제하는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철학이라면 인식론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같은 의미로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그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철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인식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성주의자는 이성이죠. 즉 생각,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보았고요. 또 경험주의자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물고 뜯고 씹고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보았죠. 이렇게 심리학 연구의 시초는 인식론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배경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론의 이런 철학적 관점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큰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분트가 있어요. 기존에는 철학의 일부였던 심리학이 이 분트라는 학자를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과학으로서의 그런 심리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관점의 인식론이 과학적 관점으로서의 인식론으로 바뀌면서 점점 실험하고 또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 방법들이 제시되거나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게 될 연구 방법론 공부에서는 그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요나 연구 방법에 관련된 개념 같은 그런 기본 지식들, 기본 통계 그리고 뭐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계획서를 쓰는 방법이나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연구자 윤리 등등을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제 수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는 저도 해가면서 조절을 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이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상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인식이기는 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에 의한 결과는 아니에요. 상식이.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증거가 없는 그냥 공통된 인식일 뿐인 이 상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인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그 증거를 확인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론은. 그럼 왜 연구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연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묘사, 설명, 예언, 통제를 위해서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통해 사실들을 밝혀내고 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과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또 대비하거나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의 유형들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행연구, 평가연구예요.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순수 학문 영역에 속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구에서 밝혀진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실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것에 연구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응용연구입니다. 심리학을 예를 들면 성격 심리학이나 뭐 발달 심리학, 인지 심리학 등등은 심리학의 어떤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이론들을 연구하는 기초 심리학이자 이론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담 심리학, 임상 심리학, 뭐 범죄 심리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진 응용 심리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실행 연구라는 게 있는데 같은 의미로 현장 연구라고도 합니다. 실행 연구는 어떤 특정 상황과 특정 대상을 두고 의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연구예요. 주로 학교 현장이 속한 그런 교육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연구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정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하는 연구예요.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경우에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정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토대로 교육 과정의 어떤 개선이나 관련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뭐 각 부처, 정부 부처나 기관에 보고되기 위해 연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인식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연구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바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인식론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잠깐 드렸죠? 인식론은 인식하는 과정, 즉 지식을 얻는 과정의 형식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철학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초기 철학적 배경의 인식론적 관점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로 다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철학적 배경의 인식론이 점점 과학적 관점의 인식론으로 발전해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타고 19세기 후반쯤에 가게 되면 인식론적 관점이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나타난 실증주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서 실증적인 검증이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는 인식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는 다량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자료에만 의존하는 연구가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연구가 기계적이다 라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라는 새로운 인식론적인 관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반드시 과학적인 증명이나 검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과 관련된 이해를 위해서 해석적이고 구성론적인 담론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가 바로 지금의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선 아까 양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검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래요. 하지만 이런 검증보다는 현상학적인 담론을 통한 해석을 더 강조하는 연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쯤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좀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부터 보면요. 양적 연구의 목적은 보통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 대표성을 갖는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하고요. 또 연구 대상을 선별할 때 확률적 표집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설문지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양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설문지를 활용한 그런 조사 연구나 실험 설계에 의한 실험 연구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할 때는 주로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세운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은 자료를 통계적 분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역적 형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의 장점은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 목적 자체가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 대상이 양적 연구처럼 그렇게 많은 수의 표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주 적은 표본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연구 대상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 확률적 표집보다는 비확률적 표집을 주로 사용합니다. 질적 연구에서 그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연구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도구이고 또 비구조화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추거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또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도 내용을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귀납적 형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관찰법, 면접법을 활용한 사례 연구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뭐 문화기술적 연구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의 결과는 굉장히 적은 수의 표본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양적 연구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어떤 연구법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합시킨 통합 연구 방법론도 있는데 이런 통합 모형 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에 의한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구분해 본 연구 유형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연구 방법에 따라 나누어지는 연구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연구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그 연구의 유형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유형 다섯 개는 바로 실험 연구, 조사 연구, 관찰 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역사 연구인데요. 오늘은 이 각각의 연구 유형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 각각의 연구 유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험 연구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 변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것이 종속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는 처치를 가하는 실험 집단과 처치를 가하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상담 영역에서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실험 연구보다는 현장 연구가 대부분이죠.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조사 연구. 조사 연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없이 자연적 상황 그대로의 상태나 어떤 실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예요. 그야말로 조사 연구죠. 기술적 연구의 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찰 연구도 말 그대로인데요. 뭐 시각이나 청각 등등 관찰자의 어떤 그런 감각을 통해서 관찰 대상의 그 특성을 직접 객관적, 계획적으로 관찰해서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관찰자가 어떻게 보고 듣고 기록하는가에 따라서 관찰 연구의 질이 퀄리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찰자, 연구자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문화기술적 연구입니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인류학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 기법이에요. 어떤 특정한 문화적 상황이나 그런 특성 집단이 나타내는 어떤 고유한 생활 방식이나 양식이나 어떤 사고방식,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또 기술하게 됩니다. 역사 연구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또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에 전개될 현상을 지난 역사에 비추어서 예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종합하고 설명을 하면서 해석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정도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바로 가설 검증 여부에 따라서도 두 가지의 연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확인적 연구와 탐색적 연구입니다. 확인적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나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입니다. 탐색적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라든지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연구이죠. 사례 연구나 어떤 문헌 연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방법론의 개요 파트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추리고 추려도 이게 직접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요약된 내용만 전달해서 들으면 아마 이게 쏙쏙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찍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완전 생으로 이 책이나 어떤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어떤 사전 지식이나 공부 전혀 없이 이 부분을 듣는다면 확실히 이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